포커스 HN 오늘 13% 뛰었는데 차트상으로는요 홀딩 하시고요. 일단은 이 200일선까지 한 2600원까지는 일단 한번 들고 가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2600원대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2600원. 자, 코콤 역시 2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1일선 타고 당분간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고요. 코맥스 5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아이디스 역시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시티랩스 역시 5일선 갖고 시장에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비츠루시스 자,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 올라탔는데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뉴질의 파마 11선 걸쳐있는데 11선 갖고 싸우세요. 11선 갖고 싸웁니다. 11이요. 자, NCN 지금 5일선 밑으로 깨지고 21선 밑으로 깼는데 손절가는 1625원 1600원으로 1590원 1590원을 손절가 잡고 그 자리에 안 올 것 같아. 이 자리에 안 끼고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5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재무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이 회사 NCN 자산 대비 약 33% 저평가고요. 434억짜리 회사는 연속 적자라서 분위기는 안 좋은데 일단은 자산이 많네요. 자산이 1386억, 부채가 499억, 회사에게도 한 800억 정도 자산이 있네요. 유보율은 426%, 회사에 돈도 있고 적자가 이렇게 큰데도 자산은 꽤 있네요. 일단은 자산이 좀 튼튼히 있어서 유보율도 있어서 회사가 상폐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자, 실적만 얘가 잘 나와준다면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실적이 계속 적자니까 일단은 손절가를 그렇게 정하고 싸우세요. 일단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NCN 자, 인콘 많이 내려왔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매집을 들어가는 모습을 슬쩍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883원 손절가 잡으시고 기업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인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은 2분기 흑자 나왔고 당기순이익 1분기 흑자 나왔는데 자, 시총은 현재 500억 665억짜리인데 PBR은 0.53, 47% 자산 대비 47% 저평가죠. 자, 회사에 자산이 많아서 그다음에 자본 총계도 좀 되고 유보율도 좀 있어서 상폐될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인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손절가 883억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한번 1250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 당기적으로요. 인콘 관심적으로 좀 놀아야 될 것 같네요.